안녕하세요. 스마일 살림입니다. 오늘도 직접 사용해보고 만족할 만한 제품들을 준비했으니 제가 사용해본 영상 보시고 꼭 필요한 제품만 구입하셔서 소소하지만 자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플러스 알파로 영상 끝에 다이소 좋아하러 꽃장시하는 영상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소 제품 5가지를 소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실리콘 냅입니다. 반찬 용기나 남은 식재료를 보관할 때도 냅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일회용이라 아깝기도 하고 환경오염도 걱정되죠. 깨끗한 사용과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면 좋겠죠. 그럴 때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실리콘 냅을 사용하세요. 가격은 1,000원에 사이즈가 다른 3개가 들어있어요. 쫀쫀하게 늘어나는 실리콘 재질의 반투명 제품이며 제일 작은 것은 6.5cm로 음료 마신 컵의 양쪽을 잡고 완전히 밀폐시켜주면 딱 들어맞고 일회용 컵으로 씌우고 거꾸로 들어보면 냅이 늘어나거나 약하면 찢어져서 흘릴 수 있는데 실리콘 냅을 씌워 흔들어도 멀쩡하고 거꾸로 뒤집어도 실리콘의 두께가 있어 늘어나거나 흘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이 돼요. 과일 먹다 보면 다 먹지 못하고 절반씩 남는 경우가 있는데 용기에 넣어 보관하면 공기에 노출되어 과일이 마르는데 실리콘 냅을 씌워주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음날 먹으면 좋아요. 중간 사이즈는 작은 반찬 접시나 큰 유리컵 사이즈에 덮어서 보관하기 편하고 밀폐력이 좋아서 냉장고에서 움직여도 흘리지 않으며 다양한 모양의 그릇도 사용이 가능하고 오픈할 때에는 밀폐된 실리콘 커버의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을 잡아 올려주면 쉽게 열 수 있어요. 큰 사이즈는 국그릇이나 각종 용기들을 밀폐해서 보관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 시에는 한쪽 면을 살짝 열고 사용하면 돼요. 사용 후에는 간단히 물세척한 후 후크에 걸어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면 돼요. 사용해보니 큰 그릇은 사이즈가 안 맞아 사용하기 힘드니 구입하기 전에 주로 사용할 제품의 사이즈를 측정한 후에 사용해주세요. 이 제품은 유리잔에 음료 등을 나누어 마시거나 어린아이들이 있어 주스 등을 조금씩 자주 마시거나 작은 반찬 그릇에 음식을 자주 덜어 드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흡착식 양치컵입니다. 매일한 양치질인데 양치질한 다음 비치되어 있는 컵이 있어도 비위생적일 것 같아 컵 사용이 망설여지거나 손으로 입안을 헹구시나요? 물 사용이 많은 세면대 위에 양치컵을 놔두면 바닥면에 물때가 껴서 더럽거나 세면대를 사용하다 보면 무심코 흔들던 내 손에 컵이 스쳐 바닥을 쓸고 다니면 오염되기 십상이죠. 이럴 때에는 어딘가에 고정되었으면 하죠. 그럴 때에는 흡착식 양치컵을 사용해보세요. 가격은 1,000원이며 양치컵은 사용할 만큼만 적당한 물을 받아 쓸 수 있어 소소한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작은 컵 크기이며 바닥면에 흡착판과 양치컵이 분리되고 욕실 타일에 흡착판을 붙이고 사용할 때에는 양치컵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다시 부착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이리저리 굴러다녀서 발에 차이거나 제자리에 없으면 잊어버린 줄 알고 손으로 사용했는데 타일에 부착해서 놔두면 고정돼서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고정돼서 사용하기 쉽고 벽에 붙여서 사용하면 바닥면이 물이 고여 더러워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세워두면 컵 안에 물이 고여 더러워졌는데 벽에 붙여주니 컵 안에도 물이 고이는 걸 방지할 수 있어 물이 고이지 않고 흘려보내기 좋고 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아담한 양치컵을 사용하면 물도 아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 제품은 1,000원 한 장으로 깨끗하고 깔끔한 사용과 소소한 물 절약을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옷걸이 어깨트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얇은 옷걸이에 걸어서 걸어둔 의류들이 옷걸이의 끝부분에 걸려 늘어난 적 있으시죠? 옷의 변형을 가져와 입었을 때도 어깨 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난감하죠?
세탁소에서 받아온 철제 옷걸이의 경우 어깨뽕이 있는 애투를 걸어서 오래 보관하면 어깨각이 망가지죠. 그런다고 어깨털이 있는 옷걸이로 전부 교체하면 가격도 비싸고 때론 얇은 옷걸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이시죠. 이럴 때에는 옷걸이 어깨털을 사용해보세요. 가격은 1,000원이며 어깨털이 3개가 들어있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어깨털만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얇은 옷걸이를 넣어서 재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깨털 안을 보면 홈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얇은 옷걸이를 넣어서 홈에 끼워준 다음 고정하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넓은 어깨털로 변신해서 옷을 입었을 때 어깨각이 망가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요. 얇은 옷걸이에 걸어 옷장에 공간 절약이 필요한 옷들과 넓은 어깨털로 걸어 옷의 맵시 보호가 필요한 옷들을 구분한 다음 필요에 따라 결합해서 넓은 어깨털로 걸어주거나 분리해서 얇은 옷걸이로 사용하면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얇은 철제 옷걸이의 경우도 걸어보면 고정은 안되지만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얇은 옷걸이만 가지고 있는데 몇 벌의 옷 때문에 넓은 어깨털이 필요한 경우 구입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분께 추천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풀테이프입니다. 생일카드 또는 메모지에 메모하고 간단히 붙이고 싶은데 풀을 사용하면 딱 달라붙어 뜯기 힘들거나 끈적임이 남고 테이프를 사용하여 위에 붙이면 보기 싫은 애매한 경우 있으시죠? 이럴 때에는 풀테이프를 사용해보세요. 가격은 1,000원이며 접착력이 좋은 투명 타입에 크기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입니다. 사용법은 수정 테이프 사용하는 것처럼 쭉 그어서 사용하면 돼요.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을 받아 넣어두면 이리저리 돌아다녀 잊어버리기 쉬운데 풀테이프를 사용하여 쓱 그어주고 붙여주면 깔끔하게 정리되고 잊어버리기 쉬운 할 일들을 메모해서 풀테이프로 쓱 그어주고 눈에 띄는 장소에 착 붙여주면 잊어버리지 않아서 좋고 할 일 끝나면 떼어낼 때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남은 자국은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제거가 돼요. 선물 포장할 때도 쓱 그어주고 붙여주면 상대방이 뜯을 때도 편하게 뜯을 수 있어요.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려고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기 위해 풀을 사용해서 붙이면 종이가 울거나 구겨지는데 풀 테이프를 사용하면 울거나 구겨지지 않고 접착 후 마르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있으시면 종이 공장 만들어서 붙일 때도 바로 쓱 하고 붙여주시면 돼요. 이 제품은 풀을 사용하면 완전히 붙어서 싫고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면 자르고 떼어내고 손에 붙어 불편한 분들께 간편하게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조화로 L자형 꽃꽂이를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화기와 꽃꽂이형 플라워폼을 준비한 다음 화기에 맞게 플라워폼을 자른 후 넣어주세요. 가로 세로 3등분 한 다음 오른쪽 가운데 교차점 바로 뒤쪽에 수직과 가로로 꽂으면 L자형입니다. 손가락으로 포인트를 가리켜 주었어요. 라벤더 한 송이를 손가락이 가리킨 쪽에 수직으로 꽂아주세요. 수직으로 꽂은 라벤더 옆에 라벤더를 가로로 꽂아서 L자형을 만들어주세요. 라벤더 앞에 카네이션을 5분의 4 높이로 꽂아주세요. 라벤더 옆에도 살짝 낮게 라벤더를 하나 더 꽂아주세요. 카네이션 앞쪽 라벤더 사이에 기존 카네이션보다 낮게 카네이션 하나 더 꽂아주세요. 두 카네이션 사이에 꽃다발에 있던 꽃을 꽂아주었어요. 옆으로도 라벤더보다 작게 카네이션을 꽂아주었어요. 튤립 네 송이를 정면에 높낮이가 다르게 그루핑해서 꽂아주고 옆과 정면 사이에 한 송이를 꽂아주었어요. 옆에도 라벤더 한 송이 추가해 주었어요. 수직의 빨간색 카네이션 옆에 카네이션을 하나를 더 꽂아서 그루핑 해 주었어요. 보테니컬 볼륨 부시와 입소재로 작게 꽂아서
플라워폼을 가려주었어요. 옆에 볼륨이 약해 보여서 빨간 카네이션을 옆에 하나 더 꽂아서 볼륨감을 추가해서 완성했어요. L자형 같이 보이시나요? 오늘도 기존에 꽂았던 화형이랑 같이 보니 색이 알록달록하네요. 다이소 조화로도 풍성하고 이쁜 장식을 할 수 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스마일 살림입니다.